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온 일행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려했던 2차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온 확진 환자들의 자녀 2명이 2차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 의성군 거주 50대 여성의 20대 아들이 감염됐고 같은 일정으로 성지 순례에 참여한 뒤 감염된 안동 부부 환자의 30대 딸도 확진됐습니다. 우려했던 성지 순례단 2차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2차 감염 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 검사를 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이동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이동 채취 반도 의성과 안동 등 경북에 거주하는 성지 순례 확진 환자는 28명. 이 중에는 특히 귀국 후 80대 노부부를 사흘간 보살핀 요양보호사와 6살 쌍둥이를 나흘간 돌본 아이돌보미도 있어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 환자들과 접촉한 이들을 상대로 감염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2차 감염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한편 어젯밤 대한항공을 타고 돌아온 천주교 안동교구 2차 성지 순례단 19명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입국 직후부터 안동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 사태로 가장 먼저 천주교 안동교구가 산하 성당의 미사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서울대교구도 명동 대성당을 비롯해 산하 232개 성당의 미사를 2주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단이 탑승했던 대한항공 국제선 비행기의 승무원이 새롭게 확진 환자로 판명났습니다. 확진을 받은 승무원은 지난 15일 밤 9시 55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단이 타고 온 테라비브발 인천행 비행기 KE-895편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성지 순례단과 이 승무원의 코로나 감염 경로가 연관성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